짜짜짜짜! 으아! 아침에 밥가스를 갖고 와야 되는데 가스 활명수를 갖고 왔습니다. 골치 아픕니다. 아니? 금산의 들머리, 여기가 방계곡의 주차장입니다. 오, 진달래 좀 피었네요. 자, 여기가 방계곡의 주차장입니다. 차는 한 30대 정도 될 수 있고요. 지금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오늘 아마 진달래 보러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여기 주차 관리하는 아저씨도 보이고, 오늘 대금산 기대가 됩니다. 저쪽이 들머리입니다. 직원을 많이 달려 있죠. 안녕하세요. 예, 그림이 좋아서입니다. 여기는 거제시 장목면과 연초면 사이에 있는 대금산입니다. 대금산은 진달래가 유명하죠. 지금 한 50% 정도 피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빨리 다녀가야 됩니다. 그죠? 사람들 많을 때 오면 복잡하고 좀 그렇잖아요. 대금산은 예전에 신라시대 때 철이 생산됐다고 하네요. 그죠? 여기 철이 생산이 되려면은 철광석이 있어야 되죠. 암릉지대도 있는 거 한번 보고 오늘 진달래가 얼마나 많이 피었는지 대금산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대금산 진달래 화이팅! 화이팅! 오늘 대금산 산행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위치 방계곡에서 율천 임도 삼거리까지 한 20분 정도 걸리죠. 율천 임도 삼거리에서 저희는 시루봉 쪽으로 갑니다. 시루봉을 들렀다가 대금산으로 향합니다. 대금산에서 바라보는 뷰가 정말 좋거든요. 여기 구경 꼭 하시고 가세요. 그리고 다시 원점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방계고개로 내려오시면은 거리는 한 5km 정도 되고요. 시간은 한 2시간 반 정도 하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볼까요? 대금산으로 출발합니다. 여기 시그널 많이 걸려져 있죠. 이쪽 길로 가면 됩니다. 진달래 필 때면, 내 고향에 진달래 필 때면. 방계곡의 율천곡에죠. 거기 주차장에서 한 10여 분 정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칠거칠한 인도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진달래 개화 시기가 거제 대금산은 3월 19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며칠입니까? 19일. 오늘 19일이죠. 오늘 딱 맞춰서 왔는데 오늘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밑에서 주차 관리하시는 아저씨께서 한 50% 정도는 지금 개화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는 어때요? 베리굿인데 조금 쌀쌀하죠? 부산 날씨는 지금 한 7, 8도 정도 됐는데 아침에. 근데 거제 오니까 지금 여기는 6도입니다. 6도. 더 낮습니다. 더 남쪽 나라인데 더 낮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거의 한 2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안전산행 화이팅! 화이팅!
저 우측이 대금산 정상입니다. 자, 여기 대금산은 MTB 자전거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야, 여기 풍경 좋은데요. 옆에는 대나무 밭입니다. 저희가 방계곡에서 한 30분, 20분 정도 올라왔죠. 여기 이정표가 나옵니다. 네, 저희는 대금산 정상으로 가야죠. 갑시다. 600m 나왔네요.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진달래 많이 폈죠? 아유, 이쁩니다. 대금산 진달래 축제. 저 위쪽이 대금산 정상입니다. 근데 저희는 시루봉 정상을 갔다 올게요. 800m 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10분이면 가죠. 자, 출발! 자, 시루봉은 좌측입니다. 600m 남았죠? 시루봉 정상. 이렇게. 저 앞에 보이죠? 시루봉 정상. 네, 여기 대금산은 가족들끼리 오시기 딱 좋습니다. 여기 한 바퀴 돌면 한 2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 시루봉도 한번 갔다 오세요. 여기 풍경이 좋다고 하니까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시루봉 정상입니다. 356.7m. 네, 저희가 방계곡에서는 시루봉까지는 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시루봉 화이팅! 네. 자, 시루봉 356.7m. 자, 저기 앞이 대금산 정상입니다. 출발! 좀 전 갈림길에 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갈림길에서 대금산은 300m고요. 여기서 시루봉 정상까지는 왕복으로 한 30여 분 걸립니다. 이제 대금산 정상으로 출발합시다. 대금산 정상 가는 길은 지그재그길인데 여기 참 길이 좋습니다. 약간 경사도는 있는데 갈만합니다. 자, 진달래가 이렇게 곳곳에 피어 있습니다. 대금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시루봉에서는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정자가 나오고, 네, 우측이네요. 표지석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금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방개고개죠. 거기서 시루봉을 들렸다가 대금산까지 오는데 한 1시간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대금산 진달래 화이팅! 저희는 대금산 정상에서 이제 내려갑니다. 또 사진 찍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사진을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어, 좋다. 여기가 최고구만. 하나, 둘, 셋. 오, 여기 좋다, 야. 아. 지금도 이쁜데, 여기 진달래 동굴입니다. 터널입니다, 터널. 대금산 진달래 개화 상황 어땠나요? 아, 조금 덜 피곤했었는데. 네. 아, 그래도 보니까 좋네요. 그죠? 뒤로 보면 지금 약간 피긴 했죠? 멋지긴 멋진데 아직 활짝은 못 피었습니다 지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쁜 구경하고 갑니다. 대금산 진달래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저희가 오늘 진달래 구경을 시켜드렸으니까 저희가 거제에 아주 볼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매미성이라고. 예전에 2003년도에 매미 태풍이 왔잖아요. 거기 바닷가 앞 경작지가 다 쓸려 내려갔다고 합니다. 거기 주민이 그 인공적으로 벽돌을 쌓고 그 매미성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매미성이 있는 장목으로 향합니다. 자, 매미성 보러 갑시다. 출발! 출발! 몽돌을 매미성에게 돌려주세요. 여기 몽돌 해수욕장 돌을 갖고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매미성 멋지네요, 그죠? 자, 매미성 화이팅!